네, 안녕하세요. 재밌어지고 있는 영댕입니다. 지난 영상에서는 LG G의 신큐의 디자인을 살펴보았는데요. 디스플레이 스피커와 언더글래스 디자인이 적용되어서 상당히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럼 이번에는 LG G의 신큐만의 독특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Z카메라를 활용하는 핸드 아이디와 에어모션을 확인해 볼게요. LG G의 신큐의 Z카메라는 TOF 센서와 적외선 조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. 사물의 거리나 깊이를 입체적으로 정밀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가장 먼저 에어모션 기능을 확인해 보면 에어모션은 크게 바로가기 및 에어 캡처와 음악 및 동영상 컨트롤 그리고 전화 및 알람 컨트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바로가기 및 에어 캡처를 확인해 보면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가 설명되어 있고 왼쪽으로 밀었을 때나 오른쪽으로 밀었을 때 자신이 원하는 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. 자주 사용하는 앱들을 설정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음악 및 동영상 컨트롤을 확인해 보면 유튜브나 동영상, 음악 앱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전화 및 알람 컨트롤을 확인해 보면 전화나 알람 타이머 등에서 이러한 기능들을 확인할 수 있고 가이드도 제공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.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보면 우선 근접 센서에 손바닥을 갖다 대서 인식을 시켜줘야 합니다. 그러면 화면의 위쪽에 제대로 인식됐다는 내용이 표시됩니다. 그리고 원의 중앙을 확인해 보면 손 모양이 정밀하게 트래킹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른쪽으로 밀면 유튜브 앱이 실행되고 다시 왼쪽으로 밀면 음악 앱이 실행됩니다. 그리고 음악이 실행된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데 위쪽에 배치되어 있는 작은 형광색 볼의 위치에 따라서 볼륨이 자동으로 조절됩니다. 그리고 다시 손을 가져다 대면 음악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고 볼륨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사용 방법은 어렵지 않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다시 메인 화면에서는 손을 오므려서 화면을 캡처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합니다. 우리는 요리나 작업을 하다가 전화가 걸려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. 이럴 때 더러워진 손으로 스마트폰을 만지기가 좀 짜증날 수 있습니다. 이럴 때는 에어모션 기능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전화를 받거나 끊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스피커폰 기능이 자동으로 활성화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사실 에어모션 기능의 가장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LG G의 신큐에는 지문인식과 페이스언나, 핸드아이디까지 세 종류의 생체 인식 기능이 탑재되었습니다.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가장 빠르게 잠금을 해제할 수 있는 기법을 활용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사용 방법은 간단한 편인데 우선 15cm에서 20cm 정도 떨어뜨려서 인식을 시켜주면 됩니다. 화면에 동심원이 표시되기 때문에 동심원에 맞춰서 손바닥을 움직여주면 첫 번째 등력이 완료됩니다.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서 두 번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. 터치 아이디의 설정이 완료됐으면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한 편입니다. 근접 센서에 손바닥을 가져다 놓으면 화면이 켜지게 되고 잠금도 바로 해제됩니다. 이러한 기능 같은 경우에는 그 손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을 만지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있습니다. 뭐 손이 더럽거나 뭐가 묻었을 경우가 그런데 이런 경우에 간편하게 잠금을 해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이 다음에는 뭐 구글 어시스턴트 기능을 이용해서 음성으로도 다양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LG G의 신큐의 Z카메라를 활용하는 핸드 아이디와 에어모션 기능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요. 손으로 직접 스마트폰을 만질 수 없는 상황에 사용하면 좋을 만한 기능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리뷰 끝!